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2 2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와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걸신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고 있는 걸신의 신도 박근홍이고요 어제 오른쪽에는 요즘 눈에 띄게 수척해지신 걸신 <laughs> 강원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오늘 진짜 쑥스럽고 쪽팔리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뭔가요, 선생님?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막아 어, 말어 뭐, 막 그냥 어, 아, 어 다음 주에 갈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laughs> 아, 그렇습니다. 어. 우리왜 이러지? <laughs> 아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다 방해하는 것 같아 누군가가 참 우리 평소에는 인인 없는 단풍 관광이 우리를 방해할 줄이야 예전 네, 네. 음. 네.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님께서 아예 그냥 못하러 10월 달에 가요라고 음. 이렇게 일침을 내주시는 바람에 아못 가게 된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아 제가 저번에 방송 때그 11월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또 확인 네, 확인해 보니까 음. 11월 초까지도 이게 단풍 어떤 관광 여파가 있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칠팔 일도 좀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1 1월 초라고만 음. 초중순이라고만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확정을 음. 해가지고 음. 방송에서 변경되지 않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버스와 숙소가 네. 어, 확보되어야 맞습니다. 어. 그 버스와 숙소도 저희는 그 제약 조건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무조건 우등해야 된다는 아, 거 그렇죠. 그리고 숙소도 그 남녀가 나눠서 묵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방송을또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약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런 숙소를 구해야 된다는 점. 아 그렇죠. 예. 이번에 또아 날씨가 자그 10월 그 지나가면서 예. 갑자기 추워져서 설악산에는 뭐 벌써 첫눈이 왔다는. 어 벌써요? 충격적인 지금. 오예 예. 예. 그러면 정말 11월 진짜 초중순이면은 굉장히 또좀 음. 아무래도 좀 추워질 것 같아서 음. 아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게 많아서. 그러 그러면 또 이게 숙소가 난방이 또잘 돼야 돼. 아잘 돼야 되죠. <laughs> 그렇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할 사정들이 좀 있어서 예. 어, 11월 초중순으로만 일단 네. 공지를 드려야될것 같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저희가 다음 방송 때이두쪽 음. 나도. 하늘이 두쪽 날지 저희가 일정을 확정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겠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좀 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아니면은 이제 10월 중순이나 또 11월 7일에 또 날짜 맞으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착잡한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자집사님 자방구독님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방구도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아 인기가 많아요, 이게 또 게시판에 또왜 음. 그거 안 하시는지 음. 어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이 대전 사투리 뭐이 충청도 사투리와 좀 결합되는 그런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충청, 충청도 사투리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서 배인 게 나온 걸로 아자아 아, 알겠습니다. 저 선생 지금 <laughs> 말씀하시려고 지금 입이 자 정말 오랜만에 보셨습니다. 오늘도 12시간 마라톤 강연을 하고 지친 몸이지만 걸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조장훈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이주나 아. 쉬었다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추석에 아주 쉬었기 때문에 3주를 못 뵀다가 아 그렇군요. 네. 오셨는데 아좀그 사이 좀 어떠셨나요? 아뭐 수시 1차 네. 그 대학 에서 이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서 아, 강의하느라고 어, 추석도 없이 어, 달리고 달리다가 아, 오늘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참또 알찬 소식, 네. 음식의 순간에 또 기대를 해보고요. 아, 준비를 우리, 별로 안 해서 <laughs> 원래 준비를 안 됩니다. 하셔도 준비를 안, 하시, 안 하면 안 하실 수도 잘 하시더라고요. <laughs> 참 신기하신 유치원 <laughs> 선생님.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자식사님. 저는 그 금토일 3일 연휴였지 않습니까? 빨간 네. 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간만에 그 3일 내내 저는 뭐 집에만 있었는데 네네. 집에서 하여튼 연락의 그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어. 많이 먹어서 이제 오늘 <laughs> 방송에 와서 내가 뭘 만들어 먹었는지를 얘기를 좀 하려고 만들어 먹었던 걸쭉 적어 봤습니다. 아, 추천하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제가 뭘 만들어 먹었었냐면, 네네. 이 적은 걸 보니까 한 아홉 가지의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아홉 가지가 삼일 거의 아침 점심 저다 만들어 먹었다. <laughs> 네, 먼저 모로코풍 양고기 조림. 오. 그다음에 오향 제육볶음. 야, 음. 네네. 그다음에 앤초비를 곁들인 버섯 파스타. 오, 좋다. 호박 고추장 돼지고기 찌개. <laughs> 그다음에 박살낸 오이 샐러드, 오. 들기름으로 볶은 호박을 듬뿍 얹은 잔치국수와 네. 생 홍고추를 빻 넣은 상큼 매콤한 겉절이, 오. 풋고추 가득 양념 간장과 초당 두부 들기름 지짐이, <laughs> 일본식 돼지고기 배추 볶음. <laughs> <laughs> 대충 들어갈수록 좀 부실해진다. <웃음> <웃음> 구워 뭉갠 마늘과 디종 머스터드 드레싱을 곁들인 그린빈 샐러드, 음. 콩가루가 첨가된 생면을 곁들인 버섯 불고기 전골. 이렇게 제가 아홉 가지를 만들어 먹었더만요. 확실히 백종원 씨가 음. 장군님의 어떤 뭔가에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아이 저는 그전 그양반보다 전부터 해 먹었었는데 네. 그 그냥 뭐 이것저것 만들어 먹었습니다라고보다는. 뭘 만들어 먹은지 앞으로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아하. 이름 드립을 앞으로 좀 쳐보겠다. 아니 뭔가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아니 그렇지 완전 아니. 완벽한 메뉴 이름인데 이거. 요거 이렇 특별히 기존의 메뉴에 없는 거니까 네네. 제가 만들어 먹은 걸 이렇게 나름 이름을 붙여보면. 다음과 같았었다라는 음.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 예, 예. 앞으로 청열이 통신에서 요 중에서는 몇 가지가 나갈 수 있겠죠. 아 하나씩. 네네네. 어왜몇 가지가 요 전부가 아니라? 이게 복잡한 게 있고 아하. 재료가 또 여러분들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양고기 이런 건좀 참. 양고기는 구하기 쉬운데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오향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오향분 다섯 가지의 향신료를 넣은 가루를 네.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는 것 같던데 네네. 이게 뭐 그렇게 사 보면. 그 이름에 걸맞은 다섯 가지 향이 제대로 나는 그 오향분은 잘 없더라.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잔뜩 사 갖고 아 온걸그는데 상당히 풍미가 좋았다. 사실 요즘 저희 동네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그 중국 음식 좀그 네. 신경품점이 좀 많이 보이던데 네, 네. 그쪽에서는못 구할까요? 아 그런 데 가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오향분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일부가 뭐 네네뭐우리나라뭐 기준에 좀뭐걸 마약 뭐, 뭐 하여튼 뭐가 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구할 수는 있으나 그 인제 이제 제대로 이제그 성능을 발휘할 만한 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 않았었는가 아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걸신께서는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는 뭐 계속 어,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모드로 네네 정말 힘들게 일정들을 소화하며 살았습니다. 아그 살이 진짜. 근데 정말 네. 많이 빠졌어요. 아, <laughs> 아, 제가 3주 만에 뵀는데 사실은 2kg밖에 안, 아, 한 3kg밖에 안 빠졌는데 다 얼굴 근처에서 빠지신 거예요. <laughs> <것처럼. 웃음> <laughs> 원래 살이 제일 얼굴부터 제일 먼저 빠지잖아요. 음. 네. 아, 역시 정말 이 선생께서 님좀좀 음, 강연군 하고 계신데 좀 체력을 보충할 만한 음, 음.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신투어나 빨리 갑시다. <laughs> 빨리, 이번에는 정말 차질 없이 이미 저희가 이렇게 빨리 한달 전에 다 식당을 다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신 투어가 어 아무래도 좀 무산된 여파인지 음. 어 이번에 또 우리 딴지 단지 일보 걸신 게시판에 평소보다 글이 좀 적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아니면 뭐 추석도 끼었고 연휴도 깨웠고 길었고 그렇습니다 네. 등등해서 하여튼 하지만 음. 음.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음. 그래서 뭐 일단 뭐또 게시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다시피 맹렬우주할량님 안그리님 마꼬마꼬님, 네모투님, 으라차차힘내자님, 사우스나님을 비롯한 방송자를 정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일단 첫 글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우리 나타난 장장님. 아, 장장. 아, 아, 아 이글 말고. 네. 이 글은 아마 자방구노님이 한번 소개해주시고요. 아, 네, 다음 글이 또 이슈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아이디 세실리아 연희님께서. 네. 걸신님, 자집사, 자집사님. <laughs> 아, 발음 조심하셔야죠. 자기가 자기 이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laughs> 네. 걸신님, 자반, 고등어님. 네. 근홍님, 장원님, 서영님. 걸신이라 불러다워 방송의 주옥 같은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팟캐스트로도 충분히 내용을 듣고는 있지만, 이제는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라 하나하나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자로 정리되면, 저희 결신, 걸신교인들의 축복이요, 아울러, 걸신교, 교세 확장에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할게요. 우선 시즌 1부터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또 이런 <laughs>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또 이제 댓글로, 노랑부리님이, 아, 그렇죠. 저는 요 댓글에 상당히 동의를합니다 <laughs> 대중적인 종교의 메시아, 해탈자, 모두 본인 스스로 책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laughs> 열성 신도들의 자발적인 경전 발행과 모임으로 발전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지도 요약 엑셀, 엑셀까지 이미 종교의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래 저희 맹렬호전 양님이나 안구르님이나 등등해서 모두 정일 좀 경전을 만들고 계시죠. 음. 야 근데 지금 진짜 이러다가 한기총에서 예, <laughs> 진짜 이단 예. 심판 들어오는 어 예. 아, 뭐 무섭습니다, 지금 어차피 제가 뭐 한걸총에 지금 집사이기 때문에. <laughs> 예. 하여튼 아니 사실 이게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 네. 니들은 안 처먹냐? 아.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 여튼 정말 저, 많은 분들이 걸신의 콘텐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냥 라디오 로만듣기는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 어. 요이제 세실리아 연인 님의 주장은 건뭐 이제 그 추정입니다만 이 모든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집대성한 그렇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자료로서 전면 그렇죠.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신 뭐, 것 같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정말 기회가 닿고 어떤 준비가 된다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지사님이랑 커피 마시면 하는 얘기가 예. 맨날그 얘기밖에 없었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랑무리님이 이제 또 이분께서 또 한참 맥주를 만들어 드리시고 계시거든요. 아 음. 이번에 또 오가든을 직접 제조하셨다고. 그데 음. 이렇게 제조하시면서 또 음. 거품에 대해서. 본인만의 또 철학을 철포해 음. 주셨는데 음. 단순 거품만으로는 맥주의 품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람빅이나 임페리얼 스타우트 스타우트가 맞겠죠 아마 스타, 스타우트 스타우트 같은 건 원래 거품이 약한데 그것 때문에 맛없는 맥주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엔젤링이니 크림 맥주니 뭐니해서 과도하게 거품에 집착하는 건 일본 문화라고 봅니다. 일본 애덜에 거품 집착이 얼마나 심하냐면 <laughs> 일본 애덜. 네 우리 돈으로 몇 천원짜리 맥주 거품 만드는 깔때기부터 10만원이 넘는 장비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당연히 이런 거에 대다수는 맥주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내부의 탄산의 힘으로 거품을 내는 원리니까 맥주 자체 탄산이 없어져 없어져요. 김 빠진 맥주를 좋아라 마시는 거죠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맥주를 딱 먹을 때 보면은 거품이 안 나면은 아, 예 잘못 따랐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아, 거품을 또 너무 많이 내면 또 잘못 따라든다라고 음, 욕 먹지만 거품이 적절히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엔젤링 또 운운하면서 좀 따지게 되는데 그 거품 맥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거품 낼 맥주를 따로 조금 따라서 아 그걸로 거품을 내서 아 맥주에다 붓죠그유난을 떠는 양반들 또 있네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거품이 있... 다 없다, 없다도 역시 그 화로회다 아니면 그 네. 뭐지 뭐죠 그게또 나머지 하나가 그 선어회 선어회다처럼 <laughs> 네. 기호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크리미한 맥주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 크리미한 느낌을 참 좋아할 텐데 음. 음. 근데 이분께서는 좀 그런 크리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음. 노랑무리님은 음.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뭐 정말 꼭 크리미 안 들어가도 맛있는 맥주라는 거. 아, 맛있는 맥주, 맛있는 맥주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노야님 글을 우리 주장선생님께서 네, 아, 또노야님은 저와 또 게시판에서 네. 어, 긴 논쟁을 주고받으셨던 아 그러니까 저도 분이시죠? 그 게시판 <laughs> 글만 처음 보고 그때 댓글을 못 봐서 네. 거의 천... 뭐 네. 조선시대 사단칠정론을 네. 지금 방불케하는 <laughs> 아, 그렇죠, 장난 지금 무슨 조선 조선시대 무슨 뭐 식량학회 이런 데서 식량학회 아니라지하무튼 논문을 이렇게 주고받으신 1 네. 4 1 7번 게시글이었나요? <laughs> 맞습니다. 네. 그 딴지 일보 게시판, 걸신 게시판 1417번 게시판을 보시면은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정말 뭐랄까? 그 대학에서 사학과 이렇게 조선 시대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셔서 어떤 리포트 쓰셔도 될 만큼의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음. 조정 선생님이 <laughs> 진짜 그원 원서를 다 뒤져가면서 원서를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근거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다. 그 제가 방송에 안 나올 때 글을 올려 주셔서 네네. 어, 방송으로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러질 못하는 바람에 어, 제가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재밌는 논쟁을 해주셔서 네. 어, 네. 그랬던 인연이 있으신 분, 노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으시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황해도 벽성군 취아리에 부득이하게 월남하신 시량민이십니다. 취아리는 석담 구곡이 가까운 곳이고 어, 율곡 선생 후손의 집성촌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음. 같은 집안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월남하신 경위도 그렇고 해서, 매번 남북 삼봉신청은 했지만, 그닥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이 되셨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달 10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북에 계신 사촌누님과 자형을 만나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다른 친척도 나오실지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기쁘지만 또 부모님 건강이 걱정이 되신다고 또 상봉으로 인한 감정적 충격으로 또 혹시 건강에 우려가 있으실까봐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북 음식이 많이 기대가 되신다고. 그래서 아, 그렇죠. 현대에서 금강산 호텔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강산 호텔 운영이 전적으로 이북에서 음.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북에 의한 이북 이북을 위한 음식을 이북에서 먹을 수 있다. <laughs> 그래서 그간 식단을 보면 부페 상차림이어서 그리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먹어보고 와서 게시판에 보고 하시겠다고. 아 어. 기대되네요.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뭐그 위에도 뭐, 그뭐 이북 음식에 대한 이야기 개성 식당의 13천 반상 음. 맛본 적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2007년에는 또 이제 정식 관광 전 음식이라 아무래도 현지 음식에 가까운 음식이 아닐까 싶었어요 하고 개성관광 선발팀으로 다녀오셨던 이로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튼 이제 남북 당국이 또 이제 또 별로 안 좋은 상황이어서 또 상봉 취소 내지는 연기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온 답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걸신님께 영험하신 걸신님께 비옵니다. <laughs> 그래서 영민하신 자집사님께도 바랍니다. 지금도 5대 양 6대 주를 무대로 걸신이 하시는 걸신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상봉이 무사히 성사될 수 있도록 걸신하시는 와중에 틈틈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주십시오. <laughs> 하고, 어, 이거 너무 반가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걸신님이 안수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럼 해주시죠 이번 진짜 오늘또야 진짜 한계청에서 오겠네요, 지금. 김정은이가 오늘 열병식인가 뭐, 뭐 지랄 때 에. 1조 몇천원을써 가지고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 그서안써 하면 주시죠. 같이. <laughs> 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aughs> 명작적으로좀 음. 김정은의 사주를 한번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예, 다음으로 우리 오빠 역회전님이 아이디가 참 아이디가 이게 참 이게 <laughs> 아참 아무튼 네, 오빠 역회전님이 어, 연천에 있는 고향 손칼국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 뭐. 본인께서는 이제 이분께서는 먹어본 결과 일산 칼국수보다 훨씬 유이다. 어. 본인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요 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음. 찾아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분이 원래는 이제 아무 기대 없이 하도 배고파서 그냥 연천 지나다가 음. 아무데나 보이는데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다고 음,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페님이 역시 어, 주간 그리페님답게 이번 주도 전투기로 폭격을 좀 그렇죠. 하셨나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 교보문고나 음. 어디 어떤 그런 반디의 루니스 같은 서점 직원이 아니신가 지금 책총책 판촉을 책 이렇게 <laughs> 하시는 건지 정말 책을 많이 소개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정말 음식에 관련된 책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목차까지 올려주시는 거는 쉽지 그렇습니다.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거의 출판사 서평인데. 여튼 이번 주에는 이제 누들로드라는 책하고. 아그책 좋아요. 에이. 그렇습니다. 돈까스의 탄생 음. 그리고 초목 전쟁 영국은 왜 중국 홍차로 훔쳤나와 바나나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 등을 소개해 주셨고요. 참 초목 전쟁 소개해 주시면서 이 걸신에서 이 술이나 커피는 다뤘는데. 어, 차를 별도로 뭐 다루지는 않은 것 같다. 어. 어, 기회가 되면 차를 좀 차나 티, 하나, 티. 음. 그렇죠. 그쪽 다뤄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음. 비슷한 그런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참맥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그렇죠. 음. 최근에 이제 그 영국산 비타민 음료, 그 비타민 음료에 함유된 비타민 성분이 맥코의 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뉴스를 음.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맥코의 비타민 함유량이

아, 아 가는 길에서 마시겠습니다. 아, 콜 저희 네. 경쟁 업체인가요? 아, 네. <laughs> 예, 예. 아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최근에 붕어빵 아이스크림이라고 음. 이게 모양을 보니까 붕어빵에 그 입에다 이게 아이스크림 쑤셔 넣어진 것 같은. 일본에많습니다아 그런 게 맞나요? 음,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좀 일본 문화에 민감한 남대문답게 음, 예. 일본 문화 비슷한 그 붕어빵 아이스크림 나왔다고. 음, 음. 네. 튼 본인께서 창조경제라고 써주셨는데 음, 음. 아 창조가 아니었네요. 음. 어. 표절 경제였네. 네.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나스님이 그 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그 호가든과 네. 그 기네스 맥주를 섞으면은 그 색깔도 좋고 그렇죠. 맥주 칵테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정확 그 칵테일의 이름이 블랙 앤 탄이라고 네네. 그 칵테일의 이름을 말씀해 음. 주셨습니다. 아 진짜 세상 진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네요. <laughs> 예예.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칵테일 중에서도 그 블러드 메리 같은 거 근데 음. 블러드 메리가 아니라

맛있으니 먹겠죠 칵테일은 그 독주가 들어감으로써 <laughs> 칵테일의 네네. 의미가 사는 건데 예. 아니면 뭐 근본 넣 역시 근본 없는 양키들이라고욕유할수 네. <laughs> 있겠지만 예예. 한번 해 먹어 봐야 어. 음. 블로디메리 레시피로 한번 그 맥주를 대신 넣어보는 레시피도 한번 해보면 참재밌을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꿍님이 영주에 있는 또아 식당 방문을 한 내용을 남기셨고요 또 대전의 김 선생님이 군산 쌍용반점 음. 짬뽕 광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 대전의 김 선생님은 이제 자방구등어님의 이제 청요리 통신을 음, 듣고 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어. 또 그래서 여러 음식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음. 다음으로 이제 부온 구스토님이 아,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음. 이게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제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이라고 음. 치면 칠부작인데 음. 전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음. 이게 제가 MBC라고 써 있는데 MBC는 아니었고 음. 이게 중국 자체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어 MBC에서만 자막을 달았나 봅니다. 음. 좀좀보고 왔는데 음. 어 중국 사람 이렇게 한국의 중국 문화를 소개해 주셔서 줄수 있어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썼는데 거기다 또 해석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음. 중국 사람들도 좀 괜찮아하는 음.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 정우김님 정우 김님의 김정우시죠? 그렇죠. <laughs> 김정우. <김정민을 웃음> <laughs> 네. 혹시 김 공장을 하셔서 정우김이라는 상표를 내신지도 어. 모르죠. 죄송합니다. <laughs> 정우님의 그그 글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그 머릿 속에서 리허설 한번 해보고. <웃음> <합니다>.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생각부터 좀 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한번 예, 예. 김정우 씨로 추정되시는 네. 정우김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 네. 께서 벙커 원 걸신 불 걸신이라 네. 불러다오 네. 만나 맛있는 라디오로 이어지는. 걸신교 정규 교리를 독하가면서 네. 상당히 오늘 종교적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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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독하면서 신심을... 가을은 종교의 계절이 <laughs> <laughs> 이미 앞편의 계절이죠. 어쨌든 이분은 그 선생님이 출연하신 두 가지 방송을 꼬박꼬박 들으시면서 신심을 쌓아가고 있는 지우 아빠입니다. 아. 시즌 2부터는 컨텐츠에 네이티브 애드, 그 애드 광고 형태의 광고가 다섯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걸신 교주님과 딴지 총수님께 약간이나마 마음의 빚을 덜고 있습니다. 걸신불 방송 중에 교 형제들은 너무 티나게 현금을 강요. 형제죠, 네. 형제들이 아니라 네. 네. 자반 형제께서 예, 예, 예. <laughs> 걸신불 방송에서는 자반 고등어가 <laughs> 너무 티나게 현금을 강요하고 있는데 네. 교주님께서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교주님에 대한 신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음. <laughs> 이분의 이 신심이 깊어진 이유는 네. 최근 방송 중에 교주님이 밥생각 나는 소스라는 제품에 대해 교주님의 성인 자녀분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불쑥 하시는 것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쇼핑몰이었으면 <laughs> 대형 방송사고입니다. <laughs> 이분은 그 도올 선생님 이후로 우리 걸신 선생님이 정신적 승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강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문화, 철학,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강력한 아젠다 세터로서 조금만 이렇게 하 어려워지는데 조금만 몸을 구, 네, 굽히시면 각종 보수 언론에서 스타급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그 독야청청 꼬꼬담을 고집하셔서 굳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깝습니다. 아닌데. <laughs> <웃음> <웃음> 선생님께서도 눈한 번만 딱 감고 소위 아프니까 아프니까 흑형이다 유의 저? 힐링 <laughs> 네, 콘텐츠만을 생산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삶이 훨씬 더 수월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주시는 고정 게스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마지막이 이게, 이게 <웃음> 예, <웃음 마지막에 이분이 그 선생님의 걸스님이 나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 강원 선생님 만순 무강하셔서 칠순 미순까지도 계속 좋은 방송 이어가 주십시오. 예, 환갑이 우선입니다. 예. <laughs> 50년 남았잖아요. <laughs> 한참 나 한참 예. 마르셨어요 환갑까지 떼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다음으로 이분께서 이담체 구매 인증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음. 아 정말 그 제가 따오긴 따왔는데. 그냥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음. 어쨌든 이분은 뭐 파김치가 가장 맛있었다 네. 이 담채 김치 중에 그렇죠 그리고 이담이 담채 이 아그 끝에 이 인증 인증이라기보다 주문 주문서 제일 밑에 딴지그룹 쇼핑몰 관계자께서는 제품 주문 시 구매 정보 습득처 같은 를 기입하는 날을 만들어 달라 러니가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이 김치를 샀는지 음. 어저 같은 경우는 강원 교수님의 걸신이라 불러다오 꼭 쓰고 싶다라고 음. 하시면서. 어이 글을 이 정말 이장문을 보시고 한 분께서 댓글을 달셨어요어 음. 딴지에는 좋아요 버튼 없나요? 음. <laughs> 굉장히 영문 <명문을> 음. 그이 <laughs> 이분의 문체가 네. 나중에 이렇게 어, 걸신교 기도서 같은 거 하나 쓰셔야 될 거예요. <laughs> <구해셔서. 웃음> 이미 쓰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그렇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남겨 아, 사연이라고 하니까 항상 이상해요. 하여튼 음. 글을 남겨셨는데요. 어그 외에도 뭐 게시판에 글을 참 많이 남겨주시면 딴지 게시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팟빵 게시판은 저희가 잘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딴지 일보, 어, 딴지 라디오 걸신이라 불러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요. 아주 걸신 여러분들이 뭐 동시에 맘 먹고 딴지 네. 게시판을 걸신이라 불러다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를 한번 해주시면 하...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퀴즈 같은 거좀 할까요? 예여튼좀 네, 네. <laughs> 좋을 것 같고요. 어그외 걸신이라 불러다오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시 이나 뭐 다른 제안하실 게 있는 경우에 어 걸신 투어 g u l s h i n t o u r gmail.com으로 어 메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김치를 뭘로 보증한다는 거야?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국내산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식약처 헬스업 지정을 받아서 엄청 위생적으로 관리한대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30년째 김치만 만들어 온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라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30년 전통의 노하우까지 담아낸 서부농산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어이 김치는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담채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원래는 그 월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일요일 밤에 지금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어, 아, 이미 월요일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가요? 0시 10분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아. 저 사람들은 월요일 날 녹음하는데 왜 일요일 날 할까? 네, 네. 우리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와커 네. 이윤리 박근홍 씨가 네, 약에도 약에 쓰려고 하게도 없는 네. 시즌 3까지 제작하는 방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특히 공중파에서 네. KBS가 큰 모험을 했죠. 아, KBS가 그렇죠. KBS 큰 모험을 했죠. 방송 시간이 예 네. 네. <laughs> 저희가 뭐 굳이 광고 그 자체가 모험인데 방송 시간 자체가 모험인데 <laughs> 그렇죠. 그 MBC의 찾아라 마시는 TV와 경쟁하는 네. 음악 프로그램 그... 저 역발상 탑밴드 역발상 네, 그만요 <laughs> 네. 탑밴드 3 네,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네. 박근홍 씨가 네. 신대철 팀의 멘토로서 아아 역시 아, 여기는 제가 알아서 삐하겠습니다. 예, 예. 아직 방송 안나왔기 때문에. 아 예예예. 예, 예. 네. 그 음. 탑밴드 3에 지금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녹화가 지금 월요일 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춘천을 가신다고. 네그 춘천 상상마당이라고. 네네. 네. 상상마당에서 춘천에 좀 녹음실을 또 만들어서 음. 음. 어, 보니까 그 MBC였나 KBS였나 그. 같은 춘천 MBC였나 KBS였나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음. 뭐 잠깐 녹화를 뜨고 올것 같습니다. 음. 아그 얘기하면 스포가 되는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아. 좀 스포가 되니까. 음. 아무튼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음. 삐하지 말아야겠다. 네. 아니, 좋다. <laughs> 그래서 얘기 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까 제가 그 모두의 네. 그 금토일 삼일 연휴 동안 집에서 이제 만들어 처먹은 메뉴를 쭉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그렇죠. 혹은 두 가지는 그 청년에통신긴급편성되는 거죠. 그렇죠.를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우리 또교국님에서한국에에자한고등님은에냥 그렇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예. 독촉을 하셔서 예, 예. <laughs> 바로 그래서 하나. 그래서 말씀을 서리는데그중에서에서도 매우 간단하에 만들어 에서수 있는 샐러드 유류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아, 좋네요. 이것을 만들려면 집에 그 화이트 와인 식초. <laughs> 가있어 좋습니다. 음... 아 이거는 마트에 다살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 화이... 화, 어 그런가요? 굉장히 싸요. 음... 네, 마트에 가면 화이트 와인 비니거, 레드 와인 비니거가 항상 쌍으로 같이 있습니다. 오, 음... 이거를 집에 사 놓시면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시면 좋다. 오 음... 어, 보관은 오래 할수 있나요? 식초니까. 아, 그럼요, 그럼 식초니까. 식초니까. 음... 근데 이게 와인을 발효한 식초이기 때문에 네네. 상온 상태에 개봉 을 오래 두면. 그 아래 이렇게 건더기 찌꺼기 같은 게 생겨요. 네네. 하지만 먹는 데 지장이 없다. 음. 우리 흔히 와인 좀 바디감이 약한 것들 오래 좀 놓고 있으면 식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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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 중에 박살낸 오이 샐러드라고 있는데 아 예. 이 오이를 우리가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데 네. 대부분 오이를 손으로 썰지 않아요. 손으로 칼로 썰지 않습니까? <laughs> 네. 어, 손으로 썰면. 네. 근데 칼로 썰지 아, 않고. 오이를 잘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음. 올려놓고 네네. 그 요즘에 하도 이놈뭐 국방이 많아가지고 그 중국 요리할 때 쓰는 그 넓적한 칼 있잖아요. 아, 그... 그게 그걸... 있으면 좋은데 네. 저 우리 집에는 그건 없어요. 그냥 아하. 일반 셰프 나이프라고 하는 칼. 그칼 면으로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오이를 두들겨 패. 아하. 빵빵 치면 오이가 깨져요. 음. 네, 그 깨진 그 질감 그대로 먹는 샐러드입니다. 오 네. 빵빵 치면 오이가 깨져. 그럼 그 깨진 상태에서 오이 하나를 한 다섯 등분 정도 툭툭툭 자르면. 네네. 이렇게 막그 부서진 오이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 예, 볼에 집어요. 음흠. 넣고 굵은 소금으로 솔솔솔 뿌려서 10에서 15분 정도 절여둡니다. 어꽤 오래 절이네요. 아니 오래 절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이가 두꺼운 그 바디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15분 정도 절이면 오이에서 수분이 오이에서 수분이 약간 빠집니다. 음. 그럼 그 물은 덜어내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와인 식초를 한두 바퀴 정도 오이 하나 기준으로 해서 네네. 두 바퀴 정도 뿌리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음흠. 그다음에 좀 있으면 굵은 소금.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구, 에, 굵은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요. 네네. 굵은 고춧가루를 뿌리고 네네. 참기름을 마지막에 살짝 둘러서 휘휘 저어서 먹으면 굉장히 그 오이의 풍미와 그 와인 식초의 상큼함이 곁들어진 밥 먹을 때 무슨 반찬하고도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요것을 같이 저는 요걸 거 이제 파스타와 같이 먹었는데 요걸 한번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셔라. 그러게요. 아니 뭐 사실 느낌이 예. 좀 피클 느낌, 피클 느낌이라고 어, 전, 정확히 봤어요. 네. 아무 저리기기도 하고 또그하튼손 가는 게 예, 예. 다섯 등분 써는 써는 거랑 이 예. 핵심은 거랑. 칼로 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칼로 쳐서 예. 깨서 먹는 거다. 그 굳이 깨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칼로 썰면은 칼로 예. 썰린 단면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깨면 조직이 네네. 자연상 그 칼에 맞아가지고 부서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뿌린 향신료들이 훨씬 더잘 흡수가 됩니다. 아하. 맛이 분명히 달라요. 음. 예, 예. 오, 이거 이건 정말 저도 할수 있겠는데요. 예, 예. 어, 저도 정말 그 화이트 와인 식초를 사서 예, 그렇죠.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한 2,000원 정도 특히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네. 테스코사 영국 테스코사에서 수입한 화이트 와인 비니거, 레드 와인 비니거를 각각 뭐 2, 3,000원 선에 살수 있다. 아 예. 좋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예, 예. 나머지는 네. 좀 복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제가 <laughs>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번제 코너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매우 아, 상세하게 좋습니다. 말씀을 음, 드리겠다. 예, 네. 긴급 현청된 자방고등원의 청열이 통신. 예,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아또 아, 한참 준비하시느라고 또 음. 아, 좋습니다. 우리 조장훈의 음식의 순간. 음. 아오랜만에또 오셨기 때문에 원래 오늘 간의 차례입니다만 오늘 또 음식의 순에 대해서 또또 아, 또 가을이니까 음. 또 만물이 그냥 뭐 먹어달라고 막 달려드는 그쵸.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할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저런 그, 네. 음식은 소개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아, 퀴즈로 음. 만든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간보다는 제가 좀 쉬었기 때문에 순 네. 10월에 그렇습니다. 제철 음식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간 보지 말고 순으로니다 네, <laughs> 오랜만이죠? <웃음> 네. 안안안 <laughs> 네. 리허설 리허설을 꼭 <laughs> 하시기를.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전... 일단 10월에 음식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니 뭐니 에도 하나 있죠. 네네. 뭘까요? <laughs> 대하죠 대하. 아 대하. 그런데 네. 뭐 요즘 뭐 하도 뭐... 전 세계에서 잡힌 새우가 사실 사실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새우의 귀한 맛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새끼 손가락 만한 새우도 막 너무 너무 귀귀하게 음. 먹고 대하는 은감생심 그렇죠. 게 예, 무슨 뭐한 정말 잘사는 부잣 집에 무슨 칠순잔치나 하지 않으면 그냥 구용 못 하는 거죠. 그 대하 소금구이 해 먹었다 그러면 한달 동안 자랑하고 다니고만 그랬었는데. 예, 지금 뭐 냉동으로도 서, 너무 잘 나와. 서민의 음식입니다. 예, 예. <laughs>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 <laughs>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하가 좀 귀해지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대하 양식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음. 대하 양식을 하면서 대하가 굉장히 잘 걸리는 흰반점병 바이러스가 어. 그 많이 돌았다고 해요. 이마 부분에 생기죠, 그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하의 양식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하를 실제로 시장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하 제철이 되면 그래서 최근에는 대하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흰다리 새우. 음... 인데요. 그래서 이 흰다리 새우는 사실은 이름 이름이 좀 흔하지 않기도 하고 대하보다 맛이 좀 많이 떨어져서 훨씬 더 값이 싸거든요. 그런데 이 흰다리 새우를 대하라고 속이고 파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대하는 대부분 잡자마자 죽어버리고요. 흰다리 새우는 현재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살아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대로 가려 먹을 좀 필요가 있다. 아.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구별법을 좀.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차이는요, 뿔의 길입니다. 뿔의 길이. 네, 그래서 새우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머리 쪽 네, 위로 네. 보면 뿌리 하나가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유니콘처럼. 어흥. 네. 근데 그 뿌리 주둥이보다 더 길게 뻗어 나온 게 대합니다. 아, 어, 어, 이거는 네.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렇죠. 근데 흰다리 새우는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뿌리 훨씬 짧습니다. 음. 그리고 눈에 크게 달라요. 눈에 크기요? 네, 네 대하는 눈이 작고 가운데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음. 그런데 흰다리 새우는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흰다리 새우를 어, 이두 가지로 구별하시는 게 제일 좋은 구별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흰, 그 대하 가격들이 굉장히 많, 많이 세져서 그래서 음. 정말 좋은 대하를 드시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대하 축제에 가서 드시면 어, 가장 질 좋은 대하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충남 쪽에 홍성이나 이런 쪽에 사는 대하 축제들은 전어 축제랑 같이 음. 이걸 또두 개를 같이 따로 할려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아, 그 그렇죠. 오히려 장사가 더잘안 되고. 그래서 전어 대하를 9월 달부터 한 10월 초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대하철에 대하를 못 먹는 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극이네요, 이것도. 네. 어, 그리고 이제 대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하 축제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네, 네. 어, 올해 대하 축제 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일 좋은 대하를 드실 수 있는 곳이 서울 인근에서는 오. 그 인천의 소래포구의 아. 대하 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딱 3일간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정말 사기당하지 않고 이제 좋은 대하를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소래포구 진짜 5, 6년 전만 년 전만 해도 정말 와만 원에 그냥 한 봉지 해서 꽤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흰다리 새우도 <laughs> 그렇죠. 흰다리 새우도 있었을 수, 수 있죠. 네. 굉장히 쌌거든요 정말. 네. 네. 그래서 뭐 뭐니 뭐니 해도 10월의 첫 번째 음식은 대하가 아닐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봄에는 쭈꾸미, 가을에는 낙지. 아, 낙지. 네, 낙지의 철이. 아, 낙지도 죠 아, 정말 좀 귀한 몸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낙지를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철인데. 낙지 집들은 워낙에 많기도 하고 음. 또 어, 요새는 중국산 낙지가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뭐어보니까 중국산 낙시, 낙지도 뭐 나쁘지 않더만요. 그렇죠. 네. 네. 베트남 그 전에 말씀드렸죠 베트남 낙지도 괜찮, 괜찮았었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또 낙지는 또 맛을 또 많이 가리지 않는 진한 양념을 해서 먹는 경우도 또 많아서 네. 그래서 낙지는 또 한번 제철이니까 그래도 국산 낙지 한번 사셔서 제철에 맛있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저희가 늘 이렇게 24절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네. 10월 8일이 한로 아, 그렇죠 래서찬 이슬이 내린다 그래서 한로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20올해 올해 3일인가요 4일인가요 어, 그때쯤이 상강입니다 아 사실 네. 참 이때 맞춰서 훨씬 추어를 가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을또 그렇죠. 이제 이 상강의 또 짐승 살이 맛있다 그래서 아. 또 이때 또 한우를 또 가장 맛있는 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 하지만 한로와 상강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추어탕입니다. 오. 음. 그래서 이제 추어는 8월부터 음.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철에 이제 가장 맛있는 철이라고 해요. 오, 그렇군요. 미꾸라지들이 이제 그 동면에 음. 어, 들어가기 전에 그래 아, 어, 꽉꽉 채워놓고 꽉꽉 채워놓고 <laughs> 기름기가 충분히 올라 있을 네. 때여서 실하죠. 음, 그렇죠. 음. 그때 떨어지면 먹는 거죠. 아, 아 배불리 먹이고 그냥 아참 자기네들 먹었지만 알아서 음. <laughs> 이철례 추어탕, 추어튀김도 네. 한번 놓치지 않고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추어가 음. 이렇게 크기가 작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숯불 같은데 그렇게 구워 먹기도 하나요? 추어는 구워 먹지는 않죠. 네. 네. 그 아마 흙냄새 때문에 네. 그러겠죠. 아, 네. 네. 그래서 추어탕을 끓이기 전에도 사실 이제 소금을 넣어서 음, 이렇게 굉장히 빡빡 신선해요. 네. 어. 음, 폐류도 아닌데 해감처럼 어. 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네. 네. 흙냄새를 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드려야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 한번 추어탕 끓이시면 추어탕을 못 드셨어요. 그 만드는 사람은 먹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동을 음. 필요로 하고 맞아요. 어릴 때 우리도 집에서 해 먹었는데 음. 음. 좀 질릴 정도로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는 10월에 가장 정말 풍성한 게 너무 많죠. 꽃게도 있고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10월에 최고의 바다에서 나는 어 해산물 수산물로 치는 게 우럭입니다. 우럭. 아. 음.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조피볼락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우럭 미역국이나 우럭 매운탕으로도 많이 먹지만 이철에 우럭이 그 황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그래서 감기능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서 어, 이 우럭 을 제철에 먹는 음 맛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술안주 및 해장이네요. 해장이네요. 우럭 도몇 마리 사 와가지고 네. 그 비닐 벗겨내고 내장 제거한 다음에 네네. 그 밀가루만 입혀가지고 음흠. 이놈을 튀겨 아, 그 다음에 그 탕수육 루 그치. 만들어가지고 뿌려 먹으면 우럭탕수. 우럭탕수. 이거 아, 또 기가 막힙니다 음. 이게. 제가 대학 시절 네. 어, 집에서 부모님께 해드렸던 음. 일이었습니다. 음. 어. 어, 하다가. 네네. 어. 실패해가지고, 우럭살 다 떨어지고. <laughs> <laughs>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드셨겠네. 한 소리 듣고. <laughs> 비싼 거, 비싼 거 사다가. <웃음> <웃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아,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셔주셨던 음.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실 바다 하면 이제 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바다 하면 남해가 생각이 나고. 네. 겨울 바다 하면 왠지 동해로 가야 될것 같고. <laughs> 그런데 다르잖아, 가을에는 무조건 서해로 가야 된다. 오, 네. 왜냐면. 일단 먹을 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꼬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후, 네. 대우, 네, 대하, 네. 그리고 우럭, 낙지. 낙지. 낙지, 그죠 그래서 이 서해 갯벌과 어, 이 서해 바다가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바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여행 코스를 서해안 쪽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미식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나 어, 10월 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절이기 때문에 네. 아 과일과 관련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제사, 제스 상에도 많이 올르요. 그렇죠. 뭐 뭐니 뭐니 해도 뭐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과의 제철이고요. 어, 사과 얘기는 뭐 너무 흔한 과일이라서 그렇죠. 많이들 드실 것 같아서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대추입니다. 아 대추. 예. 네. 아또 기란. 그렇죠. 과일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양기가 강한 과일이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서 한약재에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요 음. 또 놀라운 해독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독성이 강한 한약재들에게서는 대추를 또 빼놓고 다리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뭐 정말 한약 뭐 어떤 한의원 가면은 항상 대추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한약재로 쓰이는 대추들은 이제 말려서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쪼글쪼글한 대추들을 음. 생각하시기 쉬운데 대단히 추워져. 예, 이철의 대추는 정말 탱탱하고 정말 시원한 초록색이 예쁜 빨간색으로 싹 뒤덮이는 음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사과 같은 청량함까지도 그렇죠. 식감이 끝내줍니다. 그렇죠. 아참, 아까도 여쭤봤는데 대추야자는 좀뭐 다른 건가요? 대추야자는 대추가 아니라 야자와로 네네. 알고 있고요. 네네. 그 맛이 대추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추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동지방을 원산지로 하고. 또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많이 식재료죠. 음. 중동에 이제 그부르카스 여성들 중에 두툼한 허리살들을 가진 음. 여성들이 대추야자 때문에 살이 쪘다라는 음. 얘기를 할 만큼 음. 대추야자는 굉장히 열량이 높은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니다그 자체로도 음. 많이 먹고 대추야자를 네. 이용한 디저트류의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음.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과일이네요. 그렇죠. 당도로 <laughs> 하면 정말 최고의 당도를 가진 과일일 와, 그렇군요. 겁니다. 그 정도로. 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를 많이 드시면 일단 이 양기를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기관은 위, 위장에.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화 불량이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대추차 네. 내려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 대추차 맛있죠. 정말 이철에는 그냥 그 생대추, 사다가, 집에서어 TV 보고영화 보시면, 서 하나씩 씹어 드시면 음. 이 철에만 느낄수 있는. 어, 그러면, 뭐 옛날 그런 책에도 그, 어떤 책에도 k i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루에 대추 세 알씩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r 음, no. 네. 음, 그런 정도로 참 상스러운 e t t 내는 단맛과는 또 다른 그렇죠. 특유의 그 단맛이 있어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대추를 이렇게 안에 씨를 발라 내서 과육만 샐러드에 먹을 때그 위에 같이 이렇게 동시에 넣어서 먹으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음. 굉장히 하여튼 맛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추나무 꽃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네네. 제가 6월 달에 꿀 소개해 드릴 때 그렇죠. 대추나무 꿀을 갖고 아.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추나무 꿀은 또그 대추꽃 특유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꽃보다 더 좋습니까 향기가? 밤, 아, 밤, 밤 밤꽃 꽃 향기 좋아하시나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나요? 자방군고동님이뉴뉴 하프 이런 얘기 들으시더니 새로, 새로운 뭐 네. 이렇게 네. 커밍아웃을 네.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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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군고동님의 어떤 네. 네. 아 이제 뭐, 정체성 아뭐예 의심한다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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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방송에서 공개하기 전에 네. 우리한테는 오픈해야지. 네. 네. 제가 네. 지금 네. 장원이 손잡고 녹음하고 있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 마침 밤꽃 얘기도 나왔는데 <웃음> <웃음> 이 밤꽃의 독특한 비린향기를 생각하니 10월에 또 생각나는 음. 견과류가 음. 하나 있네요. 어 자시 어, 있습니다. 자 아, 네. <laughs> 바로 발음도 아 비슷하죠. 네 그러게요. 자자자 아...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요즘 네. 제가 자세 엄청난 그 도움을 받았어요. 음. 우리가 한달좀 전부터 제가 이제 좀 변비로 음. 음. 아이고네. 고생을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변비, 현대인에게 변비라는 게 그냥 정신적인 요인이 큰데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도 그거. 저는 뭐 스트레스는 없고 이렇게 너무 일을 안 하다가 <laughs>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laughs> 일을 너무 안 하다가 일을 해서 그런가면서 하 어, 아,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사실 이제 그제제 제 주변에 세 명의 친구 후배가 있습니다. 이세 명이 모이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야메존닷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는 아마존닷컴, 싸이는 야마존닷컴, 우리는 야메존닷컴.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명리학을 하고 한 친구는 기공을 하고 한 친구는 이제 아그 어, 사상 체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아우 어, 집을 짓나 해서 한번 놀러갔다가 아별미 어, 때는 너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잣을 네. 어, 밥을 먹기 전에 한 움큼씩 한 30알씩 먹어라 오, 맞네요 어, 그럼 아무리 악성 변비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면 다 완치된다 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피엘 추석 선물로 잣이 들어왔어 가평 잣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은참 잣을 그렇게 그냥 먹기는 그렇 잖아요 근데 뭐 나는 이렇게 뭐 끼니 때마다 차아 먹기는 그래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눈뜨면 그냥 자석한30 네. 알씩 먹었어요. 네. 자기 전에 한30알 먹고 네. 어저사실뭐 자식 들어왔기 때문에 네. 먹은 지그친구 말을 듣고는 제가 자서사서는안 먹었을 네.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있어 마침 딱마침 있으니까 네. 먹었는데 한 일주일 먹었더니 언젠 음. 내가 변비했잖아. 도이체어 아주 그냥. 참 온갖 약약그다 먹고도 안 됐는데 어 잣으로 어, 아름답게 해결을 했습니다. 뒷문이 완벽하게 지금 네. 어우, 신도들을 음. 안도하게 만드는 새로운 소식을 네요 거신님의 변비를 해결한 음. 어이잣 음. 역시 10월이 가장 고소한 제철이죠. 아, 아, 네. 그래서 그냥 끓여도 먹어도 맛있고 네. 잣죽 끓여도 예술이죠. 아, 정말 네.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떡이나 과자 같은데 음, 그렇죠. 하나씩 또 올려 있는 그 아, 맛도 굉장히 놀랍습니다만 역시 잣은 수정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 아, 떠 있을 때. 그 음, 대추도 딱 떡이나 음. 딱 수정과 딱 올리네요. 음. 수정과에 잣몇알떠 있으면 그거 마실 때. 그놈을 처음에 입 안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네. 입에 혀로 톡톡 밀어가지고 네. 막판에 이제 싹 집어넣어서 마시기도. 오, 하고. 저는 바로 처음부터 해결하는 음. 스타일인데. 근데 잣을 이용해서 그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페스토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제 페스토라는 거를 만들 때 항상 잣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아, 이제 바질을 넣어서 만드는데 네. 음. 바질 페스토라고 하잖아요. 네. 페스토는. 스파게티 면만 삶아서 네네. 바질 페스토 한두 숟가락 넣은 다음에 휘저어 먹으면 네네. 그 자체도 맛있고 우와. 페스토라는 뜻 자체가 아마 빠따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구, 빠따, 같은 질감으로. 야구 빠따가 아니라 빠따.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바질은 물론 마트 같은데 팔긴 합니다만 은 네. 그렇게 다른 여타 채소보다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 재료로도 페스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오. 시금치로도 많이 만들지 않나요? 시금치도 하고 네네. 깻잎도 하고 아, 깻잎으로 갓으로 녹색 채소는 다가능하고 깻잎으로 하면 깻잎으로 특한 향이 나겠네요. 깻잎 음. 저 이제 깻잎이나 쑥갓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뭐 인터넷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네네. 하여튼 뭐그 채소하고 잣 음, 올리브 잣. 오일 소금 후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이걸 다 믹서에 넣고 때려 갈아도 페스토가 되고 가장 음. 좋은 건 그 절구로 이놈을 두들겨 패는 게질감이 음. 그 가장 좋다. 좋네요. 예, 예, 예. 이것도 뭐 사실은 어 노력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음.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예, 예, 예. 네, 아우 좋습니다. 예, 예. 지금이야 자식 많이 흔해졌지만 음. 또 예전에는 자식 도 굉장히 높은 데서 열립니다. 음. 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보면 음. 음. 거기 에 이제 그 자기 제자 이상적에게. 음. 네. 그, 세한도를 그려 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귀한가 있는데, 어, 끝까지 귀한 중국의 책을 음. 구해다가, 어, 자기를 이렇게 부필해주는 음. 자기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음. 그림인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이제 공자의 송백이 음. 이제 추운 철이 되어야, 음.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잣나무를 나무 한구루 내구루를 네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잣나무가 굉장히 길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잣방울이 굉장히 크고 높은 데서 주로 열리는 데다가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가 되면 잣을 못 먹습니다. 어, 보통은 썩거나 아니면 새들이 먹어서 그래서 어, 올라가서 따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잣을 좀 사다가 어,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잣 하면 정말 잊지 못하는 음식 하나 있습니다 어, 잣국수 잣국수 네. 아 제가 시즌 1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임자수탕도 잣이 들어가 그렇죠 임자수탕도 잣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잣으로 마치 콩국수처럼 해서 네. 먹는 건데 가평에 가시면 잣국수를 파는 곳에서 잔묵을 이렇게 같이 아, 하는 그치.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잔묵의 질감은 어, 정말 어떤 묵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러게요. 음, 극강의 부드러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잔묵과 자칼국수도 한번 <laughs> 가평 쪽으로 가셔서 네. 드셔보시는 것도 이 철에 참 맛있는... 음 식도락 여행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바람직하시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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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야, 저번 주의 음식의 순도 사실 좀 풍성하긴 했지만 좀 풍성하려다 말았는데 음. 오늘 음식의 수는 정말 음. 야 이거 뭐 역시 진짜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는 게 그냥 여실히 느껴지는 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야 정말 1 2 시간 마라톤 회의하시면서 아, 회의가냐 수업하시면서 <laughs> 이 정도까지 또 준비를 해오시는 정말 고생하신 조장 선생께 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 자 걸신이라 불러다오의

아, 프리퀄이 아니었던 피콜 쌀의 어벤져스, 쌀 삼부작 그렇습니다. 쌀 삼부작에 마지막 편을 네. 한번,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뭐, 일단은 뭐, 어떻게 좀 운을 띄우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쌀로 도 만든 뭐 많은 음식이 전 세계에 있죠. 네, 어,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밥이 있을 것이고요. 아, 밥이, 뭐. 밥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네. 그리고 또뭐 이제 뭐 이제는 또 우리 면 문화에 당당히 자리를 차고 들어온 이제 쌀 국수. 음. 아뭐 본래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워낙 우리가 또 국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런 밥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제 또이 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또찹쌀이 음. 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것이 이걸로 이제 또 단맛을 음. 이끌어내는 많은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음. 네, 뭐 사실 조청도 만들었고 아, 엿도 만들고 조청을 늘리고 예, 예, 네, 엿도 만들고 또 유과도 만들고 음. 약과도 만들고 음. <laughs> 식혜도 만들고. <laughs> 술도 만들죠. 예, <laughs> 네, 술결 결정적으로는 네. 술을 만들죠. 아, 술 있었죠 예. 네. 아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또 서양에서도 또 많이 네. 또쌀 우리와 또 다른 게 많은 쌀로 만든 음식들이 사실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음. <laughs> 뭐 보니까 일단 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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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왔습니다. 음식에서 남부 유럽 쪽에서 많이 먹는 리조또. 음, 그렇죠. 예. 네. 빼놓을 수 없죠. 또 음.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그 조리법을 갖고 있지만 음. 스페인에서 네. 음.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최소영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그 뭐였죠? 레스토랑 이름 몰라. 그 타페오 네. 어, 타페오에서도 맛있다고 음. 얘기했던 빠에야빠에야도 아, 네. 네. 역시 쌀로 만드는 음식이죠. 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이용한 과자류가 많죠. 많죠. 예. 어. 이제 간장을 발라서 구운 어. 네. 그런 간식류도 맞습니다. 많고. 어, 그러니까 떡이네 떡 네, 떡이네. 예. 역시 저희 아, 떡을 또 빼놓았네. 어, 우리가 네. 떡을 빼놓을. 수... 사실은 그보다 더 쌀로 만쌀 인간이 쌀로 만든 최초의 음식은요 음. 죽입니다. 아 죽. 음. 예. 죽. 죽. 결국 이제 아직까지였던 그것을 음, 익혀 먹는 방법을 몰랐을 때. 음. 음. 최초로 익혀 먹는 게 아마 물을 부어서 쌀을 갈아서 물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식사로 삼았는데 음. 이건 뭐 어, 중국의 그 사서 삼경 중에는 서경에도 음. 황제가 여기서 황제는 누루 황제입니다 어, 오제 중에 예, 오제 중에 삼황 오제 중에 이제 황제가 이렇게 그 물을 부어서 이렇게 어, 죽을 끓여서 이렇게 어, 먹였다 먹였다 이제 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걸 나오는데 아 음. 어, 그런 편이 있을 정도로 결국 가장 원초적인 음식은 또 죽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음. 많은 경우 이제 그냥 한국에 요서는 볶음밥으로 그냥 통칭이 되는데 필라프, 필라프. 네, 터키 필라프라든가. 근데 필라프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이슬람 지역의 필라프는 우리가는 아 볶음밥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네, 기름에 볶다가 네네. 아 이제 스프를 이제 그 육수를 부어서 끓임 끓이, 끓여서 끓이는 뭐 끓인 음식입니다. 네. 음식입니다. 아그 외에도 뭐 미국의 잠발라야라든가 잠발라야. 잠발라야라든가 음. 남부 지방에서 먹는 그렇죠. 음식이죠. 뭐 예. 이탈리아 리조또 아까 말씀하셨고 어. 음. 카리브 제도에는 또 이제 모로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해서 <laughs> 쌀과 검은콩을 주재료로 삼는 음. 그 태국의 또 태국 볶음밥이라는카오팟 음. 카우팟도 있고요 음. 베트남에또어저 이건 처음 못 봤는데 베트남의 꼼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음. 아, 이 고수 잔뜩 이 올려놓고도 있네요 그리고 또 인도의 비르야니 음. 또 안남미로 해서 이게 어 이거는 약간 카레의 느낌이네요 진짜 음. 카레의 느낌이고요 주로 카레라이스 분위기죠 그렇죠? 음. 또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나시고랭나시고랭나시고랭도 음. 나시고랭. 음. 있고. 일본은뭐 이게 철판 볶음밥이니까 뭐 태판 맛이라고 써 있네요.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 정말 뭐 네.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굉장히 그 사실은 그 인류의 생존의 역사는 어찌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 우리가 쌀과 함께 그시작됐다고할수 있고, 특히 어 지금이야 뭐그 정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도저히 빼낼 수 없는 것이 이제. 네. 쌀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이 쌀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주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정말 그 쌀을 얻기 위한 투쟁이 어쩌면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가장 많은 공력과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간 것이니 어쩌면 참 슬프기도 하고 흐망하기도 한 겁니다. 어 실제로 그 북학 그 박제 가가썼나요 북북학의. 북학에도 네. 네. 보면 통일 신라 시대 이전까지는 한강 이북에서는 쌀을 이렇게 그 농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지방 에서 그 지역에서 쌀을 그~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농경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신라가 이제 들어가서부터 다라고했으니까 아. 그쪽 북쪽 지방은 그만큼 쌀이 더욱더 귀해서 것이고 어쩌면 그 쌀의 그~ 그 귀한 쌀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지금 북쪽 지방에서 여전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좀 또.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여전히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데 또이 쌀이 결정적이든기를 <laughs> 응, 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쌀로 가지고 만든 주식을 칭하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았죠. 일단 그냥 통칭은 밥이고요. 어른들이 먹으면 또이 밥이 진지가 되고 진지. 임금이 먹으면 몽고의 영향이긴 하지만 수라가 되고. 음. 그리고 귀신이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제사밥. 네. 귀신이 제사상에 올리는 밥은 제 메라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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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름도 막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이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워낙 귀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이 그, 그,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제사 득의 이 밥.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냐 나 이렇게 쌀밥을 거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요 그어 (1930년대) 말에 나온 요리책 이전의 책에는 쌀밥을 짓는 법이 쌀밥이라는 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요리 그 문헌에 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작고 그 섞어서 먹는다라는 것이 이제 상식화된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가장 간절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쌀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가장 맛있게 짓는다라는 것은 중국의 문헌에도 나왔고 오. 우리나라의 문헌들도 보면은 옛날 문헌들에도 그렇게 우리가 쌀 밥을 제일 맛있게 해서 먹는다라는 어 자부심 그런 자부심이 <laughs> 이제 사실은 그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오, 이건 정말 몰랐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뭐 사신들, 중국에 사신들이 가면 가면 이제 기록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 보면 이제 어, 중국에서 밥을 우리랑 다르게 해 먹어. 슈키도 네. 밥을, 밥물을 올려놓고 밥물을 막 중간에 버리고 아.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도 안남미로 그렇죠. 밥할 때는 그냥, 어, 물에다 그냥 넣고 끓이다가 물 버려야지. 물버려야죠안 물 버려야죠. 네. 어. 그러면 그 살냄새 너무 도, 아, 독해서. 또, 어. 어. 아, 그 냄새 때문에 네, 먹기가 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체라메카치, 우리는 한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은 삶고, 처음에는 삶고, 우리, 우리나라 밥을 만드는 거 보면 처음에는 삶고, 두 번째는 찌고, 네. 세 번째는 태우는 거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부류에 있지만, 이 물이 점점, 점점 줄어들, 줄어드는 줄,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세 가지 국물을 세 가지 단계로 조리를 하면서 그 맛의 깊이를 내는 거예요. 아, 그렇니까다 음, 태운다, 눌리다. 다 눌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그렇게 쌀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다양하게 먹지만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집요하게 이 쌀의 끝을 좀 추구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떤 용기에 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그 음. 조선 무상 신식 요리 제법 유명한 책이죠. 거기 보면 아주 도구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된 소스 다 하는 게 최고다. 제일 맛있다. 돌솥밥. 어. 그 어, 그렇죠. 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돌솥밥이죠. 그 다음이 이제 무쇠솥, 뭐. 무쇠솥. 예, 네, 뭐, 오지탕관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무쇠솥. 음. 그리고 이제 통로구.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쭉쭉 내려가는데, 그 핵심은 이 돌로 된소을 하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돌솥밥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거 굉장히 나름 수많은 시행착오 같아. 요 음. <laughs> 이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 그 사, 쌀을 어떻게 먹냐, 뭐 어디에다 밥을 하느냐, 다음에 어디서 난 쌀이 최고냐. 음. 그래서 이제 또 쌀이 그 쌀이 가장 맛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주고받 것이 주로 사실은 이제 김 김포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철원 오대미 예그 철원은 최근에 왔었던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는 이제 철원에서는참 같은 데서 쌀을 내게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2천이나 이런 어. 것은 사실 좀 후기에 와서 뜬 음. 거고요. 어 사실은 본래는 그 김포와 김포 다음에 연백 평야, 그러니까 황해도 아. 어, 이런 쪽을 진상 쌀로 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19세기 에 와서 이제 그 어. 아까 말한 그 조선 무상신 요리 제법에서 이천과 통진의 쌀이 최고다. 어. 음. 아 이제 이런 기록이 음. 그 어, 나오게 돼요. 그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뜬 우리 생존의 영양소를 쌀에서 취했기 때문에 보통 장정들이 하루에 어, 그 먹은 밥의 그 한달 동안 먹은 밥의 양이 네말두 대. 요거 네말두 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자, 40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정말 <웃음> 한 달에 한 명이 예, 어와 이게 도대체 얼마를 수확을 해야 35, 30한 음. 4kg쯤 되겠네. 하에 반값만 먹었네. 그렇죠. 그런 정도를 또 먹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없어지면 네. 이게 이제 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건 참 진짜 처절한 문제가. 발생하죠 대체할 것이 거의 없기 아니, 때문에 진짜 생각해보면 예전 밥그릇은 진짜 고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지금도 그진곡개 이런 데 가면 밥그릇의 높이가 일반 밥그릇의 두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 그에게 생각나는 게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얘기가 무릎 남자라면 밥상에 딱 앉았을 때그 네. 밥. 그푼 밥이 턱에 딱 닿아야 된다. 아. <laughs> 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어 정말 죠 예전에 그 개화기라고 하는 그때 사진 보면은 그때, 그렇죠. 그때 사진 사진 보면 진짜 그렇게 돼있잖아 그렇게 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진짜그돼있잖 진짜. 근데 이제 그때 그 상을 상을 봐야 돼. 상을 밥을 네. 보는 게 아니라. 아. 그 사진의 상류에는 네. 밥하고 간장밖에 없어요. <laughs> 맞습니다. 네. 밥심으로 살아야 돼. 네. 정말 밥심으로. 그래서 실제로 조선 시대에 계급별로 밥과 반찬을 어떻게 먹었나라는 것을 이제 이 정리를 그 해놨어요. 철저히 우리는 이제 네. 우리, 우리는 또 이렇게 밥상의 문화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무시무시합니다. 저 임금부터 시작해서 네. 어~ 그러니까 임금과 이제 내빈 왕족들이요 이른바 칠기 7기, 일곱기 그~ 이제 그~ 이제 종류의 그, 그릇이죠 네. 이~ 칠, 칠 그~ 사실은 제첩 첩이라는 말보다는 이제칠첩 뭐~ 다섯 첩보다는 기라는 말 그릇 기자를 써서 음. 기라는 말을 처음에 쓰면 첩은 이제 완전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음. 쓰이지는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칠기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은 그장 어, 장류 간장 뭐 이런 이그 장류를 제외한 밥과 국을 포함한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반찬 반차, 온전한 반찬은 다섯 개가지밖에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밥과 국을 제하면 외 조치, 이제 찌개겠죠. 그 다음에 찜 그리고 자반. 잡반 <laughs> 음. 그리고 구이, 침체 김치 이게 이게 임금이 뭐는 다였어요. 아 음. 어, 이것도 음. 어. 그 우리 그, 요즘 그 사, 영화 사도 때문에 이제 참 문근영이 참그 <laughs> 어, 정조의 사도세자의 마누라 아 어, 그러니까 정조의 엄마를 놓잖아 혜경궁 홍시로. 네. 그 어린 신부의 문근정이 완전히 막 맛이 같더라고. <laughs> 어. <laughs>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보는데. 영화는 <laughs> <형아는> 지겹고 <laughs> 어. 아 너무 지겹어요. 이렇게 또 젊은 여배우 디스를 또한 번. 저는 오히려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은데. 너무 애라갖고. 아 근데 그 해경궁 홍 이제 정조가 즉위하고 난 뒤에. 네. 해경경궁 홍씨의 그 홍씨의 그. 황갑잔치 때 그게 음. 아 대한 기록이 의궤에 정확하게 소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왕이 칠첩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비의황갑날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지,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상이어서 그게 그게 인근 네. 밥상이에요. 그치. 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칠첩에 밥이 밥이랑 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럼 우리 사실 상식으로 그냥 오첩방상인데 그게. 그거를 이제 즉접한석에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아, 어 평소 때는 그것 이제 이 모첩, 사첩으로 막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흉년이 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왕이 활시 줄에 나갔다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그제 이름 바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이 벼슬을 하는 양반. 양반이 아 어, 사기 거도 국하고 밥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회에서 개인 신하들 별로 밥상에 하나씩 나갔으니까 음, 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군대에서 먹는 게 군대에서 먹는 게 일식 삼천 군대에서, 군대에서, 군대에서 먹는 게 오기잖아요. 아, 그러게요. 어, 이게 군대에서 먹는 것보다는 덜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런바뭐 아전 음.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요 밥과 국끝그아 하... 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음식 이 뭐냐면 우리는 밥 하나 국 하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국이 사라집니다 음. 오그 그럼... 밥과 <laughs> 간장 중 간장. 네. 아, 간장 아 간장 아그 종지는 안 쳐주니까 그래 네. 그 이것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왕조 국가이기는 한데 왕이라고 해서 아니면 당상관 뭐 지금 치면 장관급이죠 이런 상품 이상의 벼슬아 치라고 해서 이 흥청망청 한정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 조선의 어떤 종의 그어 유교에 있어서의. 막 근력이 가져야 되는 겸허함을 이 상에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 진짜 많이 이제 우리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뭐이 조선조의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왕자 먹을 때 상대를 뿌려치고 천국잖아.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황혜성 선생님 우리 이제 그 조선 의 궁중 음식이. 게그 전수자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laughs> 어, 말씀하셨듯 돌아가셨으니까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하는 칠기를 절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난뒤 이제 이런 바 19세기 1 8 0 1년부터 순조가 네. 저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이바 세도 정치에 붙이셔서 이제 아 계급 살계급이 계급적 질서가 문란해지죠 음. 그래서 양반이 이제 나중에는 뭐전 인구의 한70% 가까이 음, 아 그렇죠. 양반이 됩니다. 개판이 되는 건 잠마디로. 이렇 네. 되면서 이제 이런 바 부패의 강도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음. 어, 모든 어떤 그 이런 바 성리학적 도덕률들이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황혜성 선생이 이렇게 주장했던 그 임금의 바, 밥상은 뭐냐면 12첩이다, 임금의 밥상은. 아, 그렇네요. 어, 12첩인데, 여기 12첩 반상은요, 그냥 아까 그 7기에서 5기가 되진게 아니에요. 음. 여기는 이제 장은 빼고, 그 다음에 그, 어,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아까 밥, 국, 조치, 침체를 장하고 그게 같이 쳐버립니다. 음, 그 사실 아, 어, 그건 기본 세팅이야. 음. 그러니까 사실은 21첩이 되는 21기가 되는 거예요. 어. 어. 기본 세팅 수가 늘어날수록 네. 반자도 같이 늘어나. 늘어날까? 그러니까 사실 은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그 왕도 정치의 이념이 사라진 음. 이 조선 말의 그것도 구한말. 그것도 이제 그냥 조선 말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 나라가 망조가 되는그 구한말의 개념이지. 이것을 조선 500년 전체의, 어, 개념으로, 어,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어떤 이그 수라상, 라고 하는 거 군중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로 돌아가자면, 어, 본질로 돌아가자면 이 왕조 시대의 그 신분 사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계급들이 또 그렇게 그. 정말 그 화찬란한 뭐그 청나라 같은 뭐황제가 누리던 만한 정석 뭐 전석 같은 그런 걸 그때 우리 누린 누리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어 그야말로 어떤 그런 민본의 밥상의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 우리 한국 애들는그이 밥상 문화의 어떤 본질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딴지마켓 4번 타자 비에논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이 선수 이미 비그린 두수리 샴푸와 이 비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이드 주방 세제. 아 비에논 이 선수 정말 한결 같은 선. 순해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 향을 배제한 이 자연 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됩니다. 엄청난! 두말하면 입 아픈 비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 세제 만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비그린에 맡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이 쌀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밥을 이렇게 그 진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밥을 해 먹었어요. 음. 왜냐하면 쌀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옛날 음식 책에 나오는 레시피, 옛날 음식 책의 레시피로만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는 그 아홉 가지의 그 종류로 밥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아마 지금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제 그 얘기들인데요 <laughs> 네. 우리 지금 식으로 이제 음, 바꿔서 보면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잡곡밥이죠 그냥 그중에서도 이제 이 오곡밥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을 대보롬에 그냥 단순히 그 애국을 쫓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어, 이 오곡밥을 지을 때는 꼭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는데요, 오곡밥의 핵심은 다섯 가지의 그 작곡을 섞어서, 섞어서 먹는 것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먹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넣어서 밥을 한 겁니다. 좀 아, 시간이 지나도 음, 어, 상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그런 오곡밥을 비롯한 자, 다양한 작곡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야채나 이런 걸 먹는 비빔밥이 있고요. 다음에 장국밥 아, 장국. 국물에 이제 밥 음. 먹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이제 그 뭐 팥밥 조밥 보리밥 뭐 이런 이제 곡물류의 잡곡밥이 있는가 하면 굴밥 아 어, 김치밥 어. 이김치 밥은 특히 이제 이 이북 지방에서 많이 먹었던 음. 겁니다 지금도 이북 음. 북한에서는 많이 먹는데요 까 그러니까 김치를 기름이를 고 이제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조금 해 가지고 밥을 합니다. 어 그냥 네. 밥질때 넣는 거군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우리도 많이 먹는 콩나물밥 음. 무밥 그리고 뭐 연어 밥뭐 밤밥 송이밥 아, 죽순밥, 아, 죽순밥. 그래. 뭐 어,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밥에 좀셀수 없는 종류의 음. 그 밥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재밌는 게 이제 콩밥인데 네. <laughs> 이제 우리 콩밥 먹는다 그러면 이제 <웃음> <웃음> 이 빵을 빵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교도소에서는 콩밥 안 줍니다. 오, 음. 제가 뭐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자 제가 오빠라지를 <laughs> 좀 한지 이고 있어. 요 네. 물어봤더니 뭐 콩밥 네. 안 나온다. 콩밥이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콩 수입품이거든. 오. 그래서 제가 콩밥 <laughs> 이, 단가가 높았어. <높아서> 아. <laughs> 이 콩밥을 안주게 됐다네요 음. 근데 왜 콩밥을 줬을까 왜그 왜 콩밥 하면 그그 그,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뭐, 뭐 때문인지 아세요 혹시 제소자들한테 제공되는 음. 식사는 음. 아무래도 단백질이 부족하기니까 음. 단백질을 콩으로 먹어라 음, 라는 음. 차원이 아니겠느냐. 네, 어, 네. 아래 그런 거일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어, 동물성 단백질의 네. 공급이 아무래도 이제 재수자 뭐 단테까지 돌아, 옛날에 돌아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 네. 하지만 이제 이게 약간 문화적인 것과 관련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이 네. 예, 고려 인종 때 기록인데요. 보통 이제 그런 감옥 옆에 어, 부군당이라는 신당에 그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기, 기도하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신당이 이제는 있었대요. 음, 네 그래서, 그게니 그러니까 이제 다가그 같이 재수대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굿도 하고 이제 지, 빌기도 하고 빨리 우리 남편 아버지 빨리 이제 넣으라고 이렇게 비는데 그때 제물로 콩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음. 빨리 풀려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 있었습니다. 미신이? 아 미신이 그래서 어뭐이 아마 그때 이제 그그 그 신당에 올 뿌리고 올린 그 콩들이 <laughs> <죽었어>. 로, 콩들로 <laughs> 이또다 <난> 수거해가지고 왜냐면 <laughs>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는 막몇 섬씩 이렇게 오. 그 위에 올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감옥 관리소 네. 차원에서 음. 아이 걸로 밥을 이렇게 섞어서 해주고 네. 이렇게 그 쌀을 이렇게 네. 그 아끼는 아마 그런 그 부군당 문화에서 오. 이 콩밥이 음. 어~ 그~ 저기 오랫동안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서에 네. 보면 그~ 유방하고 항우가 싸울 때 음. 아, 예. 그때 이제 항우의 부하들이 콩밥으로만 연명을 한다라는 네. 어,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그~ 음, 항우가 이제 철군을 결정했다라고 네. <laughs> 하는 네.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콩밥은 그때도 그게... 콩밥은 별로 좋은 <laughs>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희 이렇게 형을 살고 나오면 또 두부를 많이 먹잖아요. 음. 그것도 혹시 던진 게 아마 돌아서. 근데 그 저기 음식으로 보는 하, 음식으로 있는 한국 생활사라는 책에 보면 네. 1 9 3 6년대 일제의 형무소 식단이 공개가 돼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콩이 40%, 좁쌀이 50%. 야, 뭐. 쌀은 10%만 들어간 밥을 <laughs> 네. 제소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네. 밥이라고 하기 그때는 뭐 쌀이 워낙 귀했으니까 네. 그리고 1921년에도 신문기사에 교도소에서 콩밥이 나왔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콩밥은 일본 때나 네. <laughs> 어, 우리나 고려시대 때나 <laughs> 고려시대 때나 <laughs> 다 그렇게 제소자들의 음식이었던 네. 것으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음. 있습니다 그 아주 이렇게 특이한 밥들이 있어요. 음, 그건 이제 그 임원 십육지에 나오는 소개된 밥들인데요. 네. 이 연뿌리를해서 만든 고그 이제 그 음. 지은 그 옥정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 우리 요즘 치면 이제 연밥이죠. 연밥. 네. 음. 그 연밥의 특징은 이제 이로 이, 연잎으로 싸면. 보존성이 굉장히 어, 특히 여름이 한 여름 이런데도 보존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실 그 대나무 안에 속 대나무 음. 속이랑 밤 가루하고 곶감 가루로 음. 음. 그 지연밥이 죽실밥이라는. 겠습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식사의 이제 개념은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 밥인데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되데 많이 사라졌죠. 음. 그리고 이제 아, 이, 이, 이런 걸 우리 또 밥을 짓는데 중력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들잎 물로 지은 밥이 있어요. 청전 청정 반이라고 했습니다. 네, 버들잎 띄운 물로. 아 버들잎 띄운 물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이이밥한 그릇에 대해서 음. 정말 굉장히 그 참, 참으로 집착을 했네요. 어, 음. 집요할 정도로 그런 미학을 추구했나라는 것을 음. 어, 알 수. 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자방 고등님이 네. 조상님 같은 분들이 음. 또바으로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아니 우리 조상님도 그 실험 안 했어요. <웃음> <웃음> 같은, <웃음> 같은 분들. 또이 살로 <laughs> 이제 또 역시 이제 또 유명 그 우리에게 우리 문화에서 뗄레야 뗄수 없는 것이냐. 요즘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떡이 좋더. 더이제 떡 종류는 뭐, 뭐 구체적 설명 안 하셔도. 음. 아, 어, 안에들안내들여도 이렇게 뭐 워낙 이제 많은 또떡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떡 문화에 와이밥 문화 사이에 뭐 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떡국이 있죠. 아, 떡국. 아. 어, 이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한세가 시작될 때 이제 이 떡국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 사실 이 떡국의 문화도 좀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같아요. 떡은 보존성이 굉장히 떨어지 때문에 굳는단 말이죠. 음. 사실 떡국이었지만 출발점은 그 굳은 떡의 재활용으로 시작한 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은 떡을 이제 뭐 육수에 넣어서 네. 어. 그럼 다시 야들야들 보들보들 해지잖아요.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은 이미 이제 많이 한 거고. 음. 떡을 한끼 먹을 만큼만 그 떡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이 떡국이 음. 근데 떡은 참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루에다가 쪄서 만드는 찌는 떡도 있고, 음. 어 시루떡. 뭐 백설기도 쪄서 만들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쳐서 만드는 망치로. 오, 네. 찹쌀떡. 찹쌀떡. 네. 종류도 있고, 또 이제 화전처럼 지지는 떡들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삶는 떡도 있고. 음. 떡의 다양한 질감도 생각해보면 음. 정말 쌀을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다양하게 먹을, 먹을 방법을 음. 고민했는지를 또 생각해보게 하네요. 그렇죠 그냥 밥만 해서 먹으면 좀 질리니까 또 음. 네. 여러 가지 변형을 그치. 베리에이션을 좀 아~ 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쌀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마지막 지퍼베드는 음식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쌀로 만든 최초의 우리의 어쩌면 주식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제 죽입니다 죽. 아, 예 네. 어~ 사실은 이 죽은 그~ 사실 그 조, 많은 물은에 남아 있는데요. 어 조선시대 후보 그 말에도 이 시, 시녀들의 죽 파는 소리가 개부르듯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지 여자들이 네. 길거리에서 죽을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뭐 길거리에서 나, 나서 이렇게 뭐 어디, 어디서 이동하다가 밥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보통 이제 하면 이제 뭐 주막을 생각하고 주막에서는 국밥. 국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곳인데 이것은 시내에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글자가 들어 모텔 이제 이동 중에 하루 그리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일종의 숙박업소의 개념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거의 음. 노점에 가까운 형태로 집 밖을 나가면 사먹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게 죽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죽은 그 굉장히 우리 옛날에도 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먹을 때. 그다음에 고기가떨어져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 기운을 보호할 때 어, 병중에 위장에도 좋은 것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죽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쳤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죽이야말로 쌀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최고의 묘책 중에 하나다라고 어, 이미 옛 문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그 밥만큼이나 또 우린 또그 죽을 어떻게 잘 훌륭하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레시피들이 있는데 음. 어,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죽이라는 것이 쌀은 보이지 않고 물만 보여도 안 되고 음. 물은 보이지 않고 쌀만 보여도 안 된다. 음. 그러니까 쌀과 물의 가장 완벽한 어, 중간단계. 어, 아 어, 이것을 이제 죽의 그 이퀼브리엄을 찾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쌀과 물의 그 가장 완벽한 아이 어,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이 죽에서 추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죽은 또 죽이 남기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기다릴지언정 죽이 사람을 기다릴 순안 된다. 오. 이게 어.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쑤자마자 가장 최고의 상태에서 먹어야지. 요 지난 순간 죽은 굳잖아요. 그렇죠. 아. 질감이 달라지죠.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이 아유. 죽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풀이 되죠. 풀. 아 풀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laughs>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죽보다는 좀 미음 같은 음. 상태에 음. 비슷하겠네요. 예. 네. 미음 그래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이제 미음 얘기도 했는데 그. 이 유동, 이 공유로 만드는 유동식은 이제 죽, 위염 뭐, 웅이, 뭐, 이렇게 굉장히 또 다양한 치유가. 그, 그, 어, 뭐라 그러죠? 그 점도에 따라 아하. 또 다양한 또 그, 음,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제 규정하자면 죽은 그, 음, 곡식의 나달이 나그 그, 나, 나달, 나달을 가루로 낸 것에 어 물을, 마, 물을 붓고 오래 끓여서 완전히 호, 이제 그야말로 아까 물과그곡식의 상태를 완전히 중화시킨 상태를 죽이라 어, 고 한다면 미염은 그 곡식을 푹고와서 채에 그런 것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붓는 게 미염이 아니에요 거의 쌀 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채를 끓여서 그 곡식의 그 느낌마저도 없애버리는 어 없애버리는 거, 거. 음, 음. 굉장히 고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응이는요그 음. 어, 곡물을 갈아 가라는 곡물 을 갈면 이제 이 전분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분을 말려 어. 말려 두었다가 그전그말 전분을 물에 풀어서 갠죽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죽보다는 미엄이 묽고 미엄보다는 응이가 훨씬 더 묽겠죠. 깨끗. 그러니까 점점 사 직전의 사람들에게 먹이. 네 예, 그렇죠. 아. 이,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죽도 또그아 굉장히 다양한 또이 단계를 추구했다라고 그할수 있고 사실은 우리의 많은 어떤 뭐뭐팥죽뭐 동지의 팥죽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 사실은 굉장히 그, 그, 또 이런, 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흉년이 났을 때, 아, 어, 그것도 이제, 그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살아, 좀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정말 이렇게 그, 이런 쌀 쌀이라는 곡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 정말 치열하게 이 우리의 밥상 위에 위에 놓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어, 최근에 어떤 뭐 조사에서도 어떤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을 조사했더니 50뭐4가 아침을 먹지 않고 온다. 이제 이런 어~ 이런 통이 가나 왔습니다 아마 네. 대부분이 대부분 요즘은 뭐~ 대부분의 집에서 아침을안해 먹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 사실은 어쩌면 그게 저는 어~ 우리 지금 나이를 가리지 않는 그~ 음~ 비만의 이 사회적 질병이 하나인 이 비만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침을 먹지 하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살이 좀 빠지다 그랬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변비가 해결을 하면서 아침을 이제 제가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 그러더니 사실은 뭐 먹는 양이 줄어들리는 없고 제가 <laughs> 어, 갑자기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음. 아침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 한3주 음. 동안에. 우선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꼭뭐 뭐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음. 출근한다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음. 죽이라도 먹자. 아침에 음. 최고죠 아침 죽은 음. 어, 뭐좀더 여유가 있으면 어, 뭐 칠첩반산은 <laughs> <laughs>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밥국. 뭐 김치 하나 어 김치 뭐뭐 뭐 김이나 뭐 생선토막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오첩이라도 아 어, 우리가 먹는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실제 어떤 그 우리의 뇌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 그런 그. 어, 신진대사 이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열 시간 가까 열두 시간 정도가 공복인 상태거든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음, 다음 날까지. 그랬을 때는 진짜 뭔가가 이때 들어가 줘야 될 타이밍이에요. 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루를 좀더 어, 어, 정말 핍진성 있게 보낼 수 있다라는 <laughs> 것을. 어, <laughs> 핍진성이 <laughs> 문학평론에서까지 어 <laughs> <했던 웃음> 영화가 이렇게 쓰일 <laughs> 줄이야 이미 이미 문학평론이 <laughs> 음식평론에까지 음, 여기서 음. 잠시 그럼 우리 자왕고도님께서 간단하게 아침에서 좀해 먹을 수 있는 죽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훅훅 들어오는데 저는 그그죽 말씀을 이제 말미에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죽이 있으신가요? 자죽이죠. 아죽 아, 죽의 여왕. 아, <laughs> 그놈이는. 저는 죽하면 또 이따 비싼 게 들어가 되니까 어. 전복죽 이런 거창훈아 <laughs> 장훈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죽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어요 아이고. 20대 중반 제가 지금보다 어. 30kg 정도 빠져 있을 때 음, 음. 어, 술을 너무 먹어 가지고 급성 위출혈이 와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의사가 너 이러다 죽는다 음. 그래서 담배 끊고 어, 그리고 죽만 먹어라. 아, 그 20대? 네,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죽만 먹었어요. <laughs> 네. 어, 근데 정말 처음에는 죽이 들어가는 것도 막 위통이 오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죽도 먹다 보니까 질리잖아요. 집에서 야채죽 끓여서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이제 죽 맛있는 집들을 좀 찾아다니게 됐었는데 그때 어, 저에게 정말 너무나 좋았던 집이 하나 있어요. 오. 어,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네. 그 로얄빌딩 지하에 있는 야, 멀리 도쳤어 <laughs> 아, 초원죽집이라고. 어. 네, 이 집은 정말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일본 그막 잡지들 에서 1980년대부터 소개된 아그 기사들이 쫙 붙어있어요. 뭐... 네, 이집 정말 맛있는 죽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제가 단연코 이 집의 죽은 최고다라고 어, 생각하는데. 이 집의 자죽도 너무 맛있고요, 음흠. 야채죽 너무 맛있고요. 음.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파는 건 아닌데 집에서 끓여 먹을 때 좋았던 거는 음. 아, 타락죽이라고 그러죠. 아 예, 우유를 좀 넣어서 그렇죠. 예, 어, 먹는 죽의 그 부드러움이 음. 참 좋았습니다. 시게 아, 네. 나와서 또 잠깐 유명 소양의 맛이 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밥을 전기밥솥에 쿡쿡의 힘을 빌어서 네네. 밥을 한 다음에 먹고 남으면 네. 요놈을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에 싸서 한끼 분량 냉동실에 얼려 놓는데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할때 이제 뭐 씻고 뭐옷 입고 해야 되니까 네네. 눈 뜨자마자 그 냉동돼 있는 한끼 분량의 밥을 그한 덩어리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약하게 해놓으면 아 이게 보글보글 끓어서니까 그러니까 죽은 아닐 수 있지만 누른 밥과 죽중간에 음 정도로 이게 끓어 있는 음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때 그걸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아하는 죽은 시래기 죽. 시래기 죽. 음 네, 이것도 저희 그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이제 별식으로 가끔 네. 해주셨었는데 참그 시래기 죽이 주는 그 쌀의 맛과 그 시래기의 그 굉장히 그 부드러우면서도 풍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시래기죽을 집에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대로 그 흐물흐물한 그 맛을 저는 못 내겠더라고요. 음, 아유, 뭔가 이상한 걸 넣으셨을까 할머니는. <laughs> 하여튼 그 유화제를 넣으셨나? <laughs> 연육제 같은 거. 예, <laughs> 네, 근데 그때 죽집이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로도 많이 성공을 해서 가게가 많은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들은 다 메뉴에 있어요. 근데 시래기죽은 메뉴에 있는지 네. 저 처음 들어. 네. 네. 근데 시래기죽 어떻게 끓이는 거야? 나도 말도 처음 듣는데. 구분 많이 먹었습니다만. 네, 저 할머니 말씀 은 그거였어요.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죽은 쌀한 공기만 있으면 열 식구도 먹인다. 예. 네. 근데 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네. 쌀과 물로만 양을 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 씹는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겨울에 넣어놨던 무청 같은 거 말렸던 거를 이죽구리인데 넣어서 양을 일단 확 늘리고 음. 씹는 맛도 좀 생기겠다라고 할머니 얘기하셨어요. 옛날 보리고개 음식 같은 음.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음. 그냥 기만 들어가는 네, 거예요. 실액기만 들어갑니다. 시래기죠 아, 근데 이게 음.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가끔 음. 나와요. 나와요. 네. 음. 오, 저는 어 저는 혹시 구유 음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laughs> 혹시 자방고동원님의 조상님들께서 음. 역시 음식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게 아닌가. 유유 음.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가장 많이 먹었던 죽은 역시 그 크노르 맛죽이라고 말했던. 음. 사실 무슨 맛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제 음. <laughs> 음.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맛인데요.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좀 구해서 먹어 그 지금은 오고. 이제 그, 어, 아, 그 다. 뭐 이렇게 다 재개발된 종로 1가이스 이가이 뒷골목들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한국 전쟁 때까지는 다 죽집들이 그렇게 많았단다. 아. 아.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대중적인 외식이었던 셈이죠. 근아 어, 근데 그런 죽들이 진짜 최근에 정말 그죽 프랜차이즈가 다 생기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좀좀 사라져 있었었네요. 대만이나 홍콩 같은데 가도 죽을 많이 팔거든요. 아침 개들죽 예, 사서 예, 예. 먹잖아요. 근데그 사람들이 죽을 먹는 방식은 좀 다른 게죽 음. 위에 토핑을 계속 음. 먹기도 합니다. 음. 네. 음. 돼지고기 볶은 걸 올린다든가, 오, 뭐 채소를 볶은 걸 올린다든가 렇게 토핑을 선택을 해서 먹기도 하죠, 죽을.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죽만 먹으면 굉장히 심심하니까. 그렇죠. <laughs> 근데 제가 한3 개월 동안 죽을 끓여 먹어봤던 음. 사람으로서 아, 예. <laughs> 그 죽의 풍미를 살리는 데두 가지 재료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아. 네. 음. 어 감자. 감자? 음. 네. 감자를 통감자로 넣고 연한 불에 쭉하면 나중에 다 으깨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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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를 넣으면 중 맛이 확 살아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버터. 음. 어. 야, 이거, 이거 병자가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보통은 사실은 이제 그죽 중의 최고는요 흰죽이에요 아. 흰죽의 간장 흰죽을 잘 끓이느냐가 이건 이제 죽의 가장 최고 경지거든요 이 흰죽의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 이제 무논들에 넣는데 참기름입니다. 오, 아 참기름. 역시. 응. 그렇죠. 우리는 그냥 죽을 끓여 그냥 참기름 을한두 방울 떨어뜨리는데 음. 옛날에는 죽을 끓이면서 저으면서 참기름을 넣어서 참기름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제 죽을 참기름도 숙성시킨 거지. 음, 음. 맛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늘 밥상 한가운데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는데요. 음. 옛날엔 다 그랬죠. 음, 날 밥상에 넣어. 안 좋으시면. 음. 밥 물리시고 음. 죽 끓여 와라. 음. 어. 그러면 이제 흰죽에다가 아, 간장, 간장 간장 이렇게 네. 타 가지고 음. 그 아침에 속 달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형님, 저도 약간 음. 그 조정 선생이 좀 상교식은 아니지만 저좀 장염을 좀 많이 알아 가지고 음. 중간중간 죽을 많이 끓여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죽이랑 간장만 먹어야 되잖아요. 음. 그럼 꼭 동생이 라면을 꼭 끓여 와고 갖 <laughs> 진짜 자 이렇게 먹고 있으면 진짜 와저한 가락만 먹으면 진짜 내 평생 진짜 그죽 위에다가 라면 국물이 그, 그, 아, 아저 진짜 와줘가지고. 평생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이제 음. 그랬다가 또 사단이 나니까 음. 못 먹던 또 기억이, 뭐 어떤 또 기억 뭐그 기억도 나네요. 음. 하, 그렇습니다. 주, 정말 죽만 해도 이렇게 원래 사실 죽이 좀 사라졌다가 또 건강식으로 좀 조명을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 어떤 좀 과거 시절에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음. 죽이 또 이렇게 좀 뭐 인이 배겼다고 할까요? 음. <laughs> 다 기억들이 네, 다 있습니다. 한자식이 아니라 정말 영양식으로써도 네. 많이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 또죽도 한번 말라온 김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아, 또 생각하니까 보니까 일본에서는 보니까 그쪽에서 는 차밥 정도를 제외하면 국물에 이렇게 밥을 말아 먹는 경우 가잘 없는 것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거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화에서 본 표현인데 그거를 죽처럼 즐긴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을 음. 그래서 아또 밥을 말아 먹는 그런 것도 또 음. 한국만의 어떤 또 새로운 요리의 경지가 아닌가.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걸 말아 먹는 건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지 음.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그도 정말 좀 신기한 문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인근 국가들의 쌀 요리 중에 네. 중국의 단호에 먹는 중쯔라는 거 있잖아요. 아, 중쯔. 이거는 이제 그 대나무에다가 찰밥을 싸서 마치 연잎밥 비슷하게 아, 먹는데 좀떡 같기도 하고 아, 네. 아 그렇네요 떡과 밥의 네. 중간, 되는 중간 느낌?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 동부가 삼국 이 동북아 다양한 쌀 요리들도 또, 또 게시판에 또 음. 그또이 우리 풍부한 정보를 가지신 예. 거신 어들께서 그렇죠. 올려주시면 세상에 미국 이런 데서도 있겠습니다. 뭐 이상한 쌀요리가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음아 선생님은 그 외에도 참쌀 유럽에서 좀것 같아요. 제일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스페인 아, 역시. 아까 이제 빠에야 얘기도 했지만 바에야? 사실 빠에야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반찬처럼 먹잖아요. 파에야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빵이 밥 같고 아빵 위에다가 파에야를 이렇게 얹어서 간을 좀 세게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아 한국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조합인데 그렇죠 어 근데 그거 말고 그아 어, 아로즈 아로즈드 음. 뽀요 아로즈가, 아로즈가 쌀이란 뜻이네 그러니까 쌀 쌀이란 뜻이고 뽀요는 이제 닭고기란 뜻이고 아, 아로즈 콘 뽀요 아 바로 나오네 함께. 아로즈 꼰 뽀요 그래서 닭고기를 아예 밥을 지을 때 넣어서 짓는 스페인 요리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음식들도 있으니까 좀 세계 각국의 쌀 요리들. 음. 또이 아로스콘 보유는 그 스페인만이 아니라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모가 네. 지금 샤프란도 들어가서 굉장히 노란색의 딱센 그 노란 밥에 딱 닭다리 하나가 딱 앉아있는. 네. 아,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이것도. 음. 맞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정말 쌀로 만드는 사실은 정말 많은 요리들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 더 많은 요리들 총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게시판에서 말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에 대해서 항상 또 우리 우리가 쌀을 안 먹는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저희가 또쌀 편에서 문제식을 가졌는데 이렇게 쌀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요리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요리들을 또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면서 찾아가면서 좀 집에서 해도 해 먹어도 보고 음. 하면은 어떤 그런 쌀 소비에 대한 걱정의 걱정의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걸신이라 불러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이십팔 번째 이야기 <laughs>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늦은 새벽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도 다녀왔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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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훨씬 하세요. 훨씬 하세요. 훨씬 하세요.